요즘에 소식하자, 또 간헐적 단식하자, 이런 그 내용의 그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하면 확실히 장수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을 유전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유전자 중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텔로미어를 비유하자면 운동화 끈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 끈에 매듭이 있으면 그 실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끈에 매듭이 없으면 실이 막 풀어지듯이 텔로미어가 길면 장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풀어지면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유전자가 파괴되고 빨리 죽게 되겠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길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지방이 끼게 되면 이 지방이 활성산소를 내뿜으면서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사람마다 세포 안의 개수가 굉장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병약하에서 누워 지내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약 1000개가 있다면 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3000개 내지 10000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으로 비유한다면 영세한 중소 간의 공급 에서 만드는 물건의 질과 양과 대기업 어떤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의 질의 양은 현격한 차이가 있듯이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다른데요. 이 비만하게 되면 결국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되고 결국은 AMPK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결국 수명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게 되면 그 꼬르륵 소리와 더불어서 위장 안에 있는 노폐물도 같이 배설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양껏 먹잖아요.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전부 다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을 대사시킬 대사 효소까지 소화 효소로 바꿔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내 몸의 대사 효소가 적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수명은 효소가 많은 만큼 오래 산다고 합니다. 과식하게 되면 결국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게 되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는 새끼니를 꼬박꼬박 먹었고, 그것을 안 먹으면 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체중은 평균 체중보다 약간 1, 2kg 좀 오버되는 체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소화 효소도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무엇인가 그 새끼니를 다 먹으면 부담스럽고 아침에도 활동하기 위해서 밥을 딱 먹고 가면은 운전할 때 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의 양을 좀 줄였더니 굉장히 졸리지도 않고 또 저녁을 제가 아침 점심은 밥을 먹고요. 저녁에는 밥을 먹지 않고요. 이 아주 얇은 만두를 갖다가 김치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동치미 국물하고도 먹고요. 그렇게 되더니 자연적으로 살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좀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갔을 때세 끼니를 다 먹는 것보다는 한 끼니 정도는 뭐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고구마도 찐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다 그러죠. 생고구마를 먹는다든지 야채 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탄수화물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면은 그 소식의 원리가 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쪽에서는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북유럽에는 겨울철이 우기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벼을 농사지을 수가 없어서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은 까기가 좋기 때문에 밥을 해서 먹고요. 밀은 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거나 국수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 안에도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밀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쫄깃하게 이 수탈을 많이 할수록 쫄깃한 면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선호하게 되죠. 그런데 밀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텐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글루텐이 쫄깃하고 맛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 효소가 적어지게 되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일부 중에 글루텐을 먹었을 때 도눌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존울린이 발현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의 누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장벽이 이렇게 촘촘해서 장내에 있는 어떤 물질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장벽이 느슨해진 것을 장누수라고 하는데요. 장이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 식품 첨가물, 또 여러 가지 뭐 세균들, 바이러스가 전부 다 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누수가 되어서 아토피 알러지, 이런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고 항상 가스가 차고 장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장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거기다가 장이 안 좋은 사람은 고포도맵 음식을 절제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밀가루도 고포도맵 음식인데요. 밀가루는 올리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드는 고포도맵 음식 재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이 장이 나쁠 뿐더러 가루 상태로 먹으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반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면 천천히 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결코 당뇨가 되지 않는데요. 빨리 먹게 되면 너무나 빨리 흡수가 돼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새가 없이 바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확 치솟았는데 3시간이 되면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것이 없으니까 또 배가 고픕니다.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악순환되고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장도 나빠지지만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다이어트 처방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만인 사람이 이 처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겉에 봤을 때는 상당히 날씬한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처방약을 꽤 가져오는 편입니다. 이 다이어트 처방약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먼저 이 다이어트 약은 교감신경을 흥분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흥분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아주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대신에 부교감신경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소변 대변이 안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겠지요. 이런 원리로 감기약인 슈도에페드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방이 나오는데요. 슈도에페드린을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막 뭐든지 소화액이 나오고 소변 대변이 나오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안 나오는 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서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던 것을 슈도에페드린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딱 혈관이 수축되면서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감기약을 쓰이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안 잘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슈도에페드린을 몇 단계만 간단하게 바꾸면 메스암페타민, 바로 필로폰이 만들어집니다. 필로폰을 몇 단계 더 이렇게 바꾸면 펜터민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 처방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처방을 하고 우리 약국에서는 그 개수를 다 정확하게 세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오남용 되기 쉽고 습관성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아라는 뜻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식욕 억제제가 마약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엄청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밥맛 없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것을 먹은 젊은 여성들은 혼자 안 다녀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도 꼭 화장실도 친구하고 같이 다니고 밥도 친구하고 같이 먹는데 다이어트 약도 친구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야 이거 먹으니까 살 진짜 잘 빠져,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래서 의사분에게 또 데려가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강한 이런 다이어트 약은요, 고도 비만 환자가 단기간으로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끊지 못해요. 왜냐하면 끊으면 다시 살찔까봐. 그래서 몇 년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은 빠질지 몰라도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빼게 되면 요요 현상으로 엄청 폭식해서 더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고 우리의 그 건강은 정직하고 다이어트도 사실은 정직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방 다이어트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것에도 함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방 다이어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마황이라는 거예요. 마황은 기침약으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대롱까지 생기는 한방약인데 이 마황의 성분이 바로 에페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슈도 에페드린과 같은 거예요. 교감신경을 흥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잠 안 오게 하고 식욕 억제제하는 역할이 있는데 마황을 많이 쓰게 되면 역시 살이 빠지게 되니까 이런 나의 다이어트 약에 뭐가 들어간지 살펴봐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한방 다이어트가 많이 쓰이는 게 방풍통성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알약으로 만들어져서 약국에도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원래 고혈압과 중풍약으로 나온 한방 처방인데요. 열이 많고 실증 체질에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이 먹는 약인데 이런 약을 허증인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한방의 그 다이어트 약이 어떤 안 좋은 수분을 내보내고 내장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역시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